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크메르를 대표하는 음악 레이블인 마라미의 새로운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만탄이라는 아티스트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Tomorrow Forever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피처링에 반다와 라우라맘이 참여를 했고, 프로듀싱은 반탄과 반다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글을 해석을 해보면 캄보디아에 무슨 전통 축제가 있나봐요. 그 축제를 약간 셀러브레이트하는 곡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크메르 전통 바이브와 힙합을 자꾸 이렇게 접목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통적인 문화, 전통적인 음악, 힙합과 접목시킬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와 이거 괜찮다, 세련되고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다는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일반적인 우리가 정형화 되듯이 알고 있는 그런 힙합곡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힙합이라는 틀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넣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은 여기 반탄 이 아티스트와 반다가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비디오를 제대로 이렇게 시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면서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탄의 Tomorrow Forever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제 이런 악기 소리만 들어도 나한테 되게 친숙하게 들려요. 한국의 전통 악기랑도 비슷한 바이브들도 공유되는 것도 있어요. 멜로디는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의 전통 이제 음악 장르 중에 트로트라고 있어요.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같은 장르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그런 멜로디가 좀 섞인 것 같아. 이걸 얼마나 멋있게 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어. 오우, 이거지. 자, 저는 예전에 반다의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반다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 같은 바이브의 곡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은 미시와 팀벌랜드가 만든 혁신적인 곡이에요. 물론 그 뮤직비디오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미국의 힙합과 저패니즈 일본의 로컬 바이브가 가미된 곡이죠. 물론 다른 나라지만 뭔가 아시아의 문화에 힙합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뭔가 멋있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 아 이건 진짜 반다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 오우, 예전에 한국에도 GD가 닐리리아 같은 곡을 발표한 것처럼 되게 신선해. 이거는 악기 이름이 뭔가요? 되게 첼로를 미니멀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다. 재밌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 네, 이 가수분은 목소리가 노래를 부를 때 스타일이 부드러움의 극이다. 어우, 촌스럽지가 않아. 어우, 약간 라우라맘의 목소리를 믹싱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로우파이한 느낌? 약간 오우스쿨적인 느낌으로 믹싱을 한 것 같아.
그냥 마치 막 힙합에서 오래전에 소울 음악을 샘플링하는 그런 느낌 말이야. 어. 오. 야, 진짜 신선하다. 이런 시도를 반다가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확실히 이런 바이브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적응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힙합이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뮤직비디오 연출도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잖아. 하이팝 요소들이 있어 비디오에. 뭔가 로컬 바이브, 전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뭔가 요즘 얘기하는 그런 뭐 하이피스트들이 좋아하는 그런 바이브들이 약간 막 뭔가 섞이면서 뭔가 아시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 내가 미스 엘리엇의 Get Your Freak On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때 그걸 즐기지 않았다면 이 곡은 조금 나한테 낯설었을지도 몰라요. 흥미로운 악기 소리들이 많이 들려 이 비디오에는. 반다도 그렇고 만탄도 그렇고 바람이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런 느낌들을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레이블의 음악 스타일로 가져가려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아. 새로운 음악적 실험이었다는 것 같은 거죠, 이 곡을 들으면은. 저는 가끔 친구들한테도 음악 얘기를 하면은 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세상에 힙합이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은 다 나왔다. 랩 스타일도 그렇고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반다의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 약간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 아직도 어딘가에는 뭔가 힙합의 새로운 느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전통적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바이브들을 이렇게 담은 힙합으로 새롭게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 중요한 거는 어떤 바이브든 접목을 시키더라도 멋있어야 된다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멋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도 한국 관광 홍보 음악들이 나왔어요. 한국 래퍼들이 참여한 거기에 이제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옛날에는 한국의 국악과 힙합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되게 구렸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구렸다고 생각해. 촌스러웠어. 근데 요즘에 딱 들어보잖아요? 끝내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한국 힙합 좋아하시면 아시는 프로듀서인 이제 그루비룸과 빅나티가 참여한 곡인데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촌스럽지 않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와, 반다는 그거를 잘 해냈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도 그런 바이브들을 알고 있고 멋있는 거를 한다는 거지. 저는 이 비디오에서 이분들의 움직임이 되게 멋있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